안녕하세요. 천파각사입니다. 잔뜩 굶주린 사마귀가 메뚜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마귀는 앞발로 번개처럼 메뚜기를 낚아챕니다. 자신의 앞발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메뚜기를 사마귀는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앙리 파브르는 사마귀를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는 숨어사는 포식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마귀는 이름 그대로 사, 죽음이라는 의미와 마귀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닌 기분 나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마귀가 인간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 익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사마귀는 메뚜기나 여치와 달리 크고 무서운 외형으로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무서운 곤충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사마귀를 잡지 못하도록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사마귀의 오줌이 눈에 들어가면 장님이 된다. 사마귀 만지면 손에 사마귀가 돋아난다. 이런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협적인 말은 오히려 좋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마귀가 여름 동안에 농작물의 해충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알고 나면 이 거짓말이 왜 좋은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주 무서운 전설을 퍼뜨려 귀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귀와 관련한 이런 무서운 속설도 모두 사마귀를 보호하기 위한 속설이었던 것이죠. 사마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무섭게 생긴 낫 모양의 힘센 앞다리와 마음대로 목을 돌려 사방을 볼 수 있는 삼각형의 머리입니다. 낫 모양의 앞다리에는 날카로운 톱니가 솟아있으며 삼각형 머리 양쪽에는 커다란 눈이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사마귀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가까이 가도 사마귀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커다랗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가만히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듯 어둠의 길을 풀풀 풍길 뿐이죠. 날개가 있지만 잘 날지 않는 사마귀는 보호색으로 몸을 보호하거나 나뭇잎 모양, 꽃잎 모양, 나뭇가지 모양 등 여러 가지 몸의 형태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밤이 되면 잘 활동하지 않지만 종종 불빛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불빛에 모여든 다른 곤충들을 마구 잡아먹기도 합니다. 사마귀는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을 사냥합니다. 대단한 대식가인 사마귀는 종종 자기보다 큰 먹이를 잡아서 남김없이 다 먹기도 합니다. 수백 개의 작은 흰눈이 모인 사마귀의 눈은 먹이를 잘 찾아내고 그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가 즐겨 먹는 사냥감은 메뚜기, 귀뚜라미, 나비, 나바, 말벌, 곤충 애벌레 등입니다. 사마귀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습성까지 이름 뜻 그대로 무시무시합니다. 사마귀는 때로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기도 하며 심지어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게다가 짝짓기 상대까지 잡아먹는 일은 사마귀의 세계에선 일상 같은 일입니다.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보다 몸집이 큽니다. 교미할 때 암컷은 교미한 상태에서 수컷을 머리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수컷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암컷의 밥이 되고 맙니다. 암컷이 교미 중 수컷을 잡아먹는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은 건강한 알을 낳는 데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교미를 끝낸 사마귀는 2-3일 뒤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위에 알을 낳습니다. 사마귀는 산란할 때 먼저 거품 같은 물질을 분비해놓고 그 속에다가 알을 100여 개씩 낳는데 이런 알덩어리를 10여 차례 낳습니다. 알을 둘러싼 거품은 곧 플라스틱처럼 굳어 추위를 막아 겨울을 나도록 해주거나 사막 같은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를 견디게 해줍니다. 봄이 되어 알에서 깨어난 사마귀 새끼들은 처음에 진딧물을 잡아먹으며 자랍니다. 다 자란 사마귀는 농작물을 망치는 해충들을 먹이로 삼으며 마구잡이로 잡아먹습니다. 이처럼 사마귀는 어릴 때부터 식물의 해충을 제거해주는 익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천적으로는 각종 새들과 원숭이, 들쥐, 도마뱀 등이 있습니다. 사마귀는 잘 알지 않기 때문에 천적에게 들키면 쉽게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또 농작물에 사용되는 농약도 사마귀의 생태를 파괴하는 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귀를 농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농작물을 해치는 메뚜기를 없애면서 사마귀에게는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 농약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없애야 할 해충만 골라서 죽이는 미생물 농약 개발은 오늘날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천파과학사에서 출간한 바이오마이메틱스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